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4부 내일은 해가 뜬다. 청취자가 시키면 뭐든지 한다. 손트라 미션 수행단 내일은 해뜰날. 전 국민이 다 아는 트로트 스타로 빵 뜨는 날까지 뭐든지 다 할 멋진 가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홍준보, 신명근, 사라스 얍. 아, 좋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외치는 해바라기 4인조. 자, 1차 대결에서 아주 뭐 취향이 조금 갈렸지만 아, 팽팽한 승부를 또 보여주셨어요. 우리 명선 씨께서 한번 좀 참여 안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해뜰 날 가수들에게 노래 신청 사연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쇼핑으로 잡동사니를 계속 세대는 남편 또는 아내를 째려보는 노래도 괜찮고요. 슬플 때 더 슬 눈물 나는 노래, 응원하는 노래, 휴가할 때 듣고 싶은 노래, 꼴뵈기 싫은 친구 만나러 갈 때 듣기 좋은 노래 등등 뭐든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디로 보내면 되죠? 신청하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채택되신 분께는 모바일 마트 상품권 10만원 바로 쏴드립니다. 저번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깔끔하다. 할수록 느는 것 같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3부 마지막에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지금 준보씨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일단 뭐 싸우셨으니까 네. 사위 되신 분이 걱정이 돼서 네. 아내분이 또 마음 아파하시고 하시니까 걱정돼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되겠냐. 뭐 이거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잘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지금 경남 김해에서 우리 손현수님께서 맨날 네. 장인 장모님 전화 드릴 때마다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 되셔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희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아서 맞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여쭤봤는데 의견이 거의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게 8846님께서는 네, 부부싸움은 그냥 두면 풀립니다.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4761님께서는 그냥 놔두소. 8614님께서는 싸움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2357님도 그냥 싸우거나 말거나 냅둬요. 싸우는 것도 근력이 왕성하니까 싸우지 근력이 없으면 싸우라고 뭐 하지 안 싸워요. 충청도신가 봐요. 이게 다 같은 의견인데 우리 하수 씨 오늘 선곡이 혹시 저는... 냅둬요인가요? 네, 아니 그냥 사랑은 끈끈해야 된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랑의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꽁꽁 묶어버려라. 그냥 묶어버려야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노래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뻑뻑뻑뻑, 난 박희진이야. 사랑 싸움은 이제 그만하라고.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야. 나 좀 왜 그래, 쌩?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 당신 없는 세상은 나
나를 두고 떠난다니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묶어버리자 그냥. 아, 우리 설아수 씨의 밧줄로 꽁꽁이었습니다. 아, 이 장인 장모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면 더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그런 네네. 생각도 오히려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쵸, 그쵸. 스킨십을 못... 네, 스킨십을 좀 하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8046님께서 설아수님 애들이 모음집 만들어야 될 듯요. 그러면서 아, 사이에 성대모사 퍼레이드를 하시고 뭐, 몇 가지를 하신 거예요 지금? 빠빠라빠빠빠 나 박희진이요.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요. 나한테 왜 그랬슝. 예, 저팔계 박희진 씨. 저 팔개는 저 아닌가요? 어?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 왜 그래 샹? 이런 느낌. 사랑 왜 그래 샹? 목에도 살이 쪄야 돼. 저 팔개는 아~ 목에도 이렇게 살이 쪄야지. 왜 그래 샹? 왜 그래 샹? 우리 심정은 씨 이거 가능하세요? 어? 네, 저요? 네. 어, 부드러울 거 같아요. 갑자기요? 예. 왜 그래 샹? 아, 진짜, 갑자기 자기한테 하는 얘기.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샹? 나한테 왜 그래 샹?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우리 홍준범 씨가 지금 자리했습니다. 이미 지금 아 뭔가 이거 꺾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신데. 네, 속으로 지금 단디 아. 단디 잡고 왔습니다. 아, 이 장인 장모님께 어떤 곡을 부르고 싶으신가요? 어, 우리 남진 선생님께서 네. 어, 장윤정 선배님하고 같이 듀엣으로 부르신 당신이 좋아. 아. 네, 뭐 제목 하나로 막 끝나는 거죠. 1인 2역인가요 오늘? 아니 뭐 혼자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바친 노래 홍준보의 당신이 좋아 갑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성질나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못 챙겨줘도 참아 참고 참고 웃으며 살아요. 좋아요. 우리 선현수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행복하시게 잘 풀리실 겁니다. 전화 한 통 들으시고 이 노래로 힐링해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의 꽃 당신은 벌나비 환상이 해피한 꽃과 나비지 아 이제부턴 싸우지 마요 사이좋게 지내보아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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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아 앞으로는 싸우지 마요 행복하게 살아봐요
참고 답답해도 참고 못 챙겨줘도 참아 참고 참고 웃으며 살아요.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100년해로 하십시오. 홍준보의 당신이 좋아였습니다. 아, 우리 0933님께서 홍준보님 개사 센스에 매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걔 그렇게 매일같이 개사를 하셔가지고. 아, 특히나 저희는 이 노래방 기계를 쳐다보면서 가사가 가는데 딴 맞아요. 가사를 쳐다보면서 딴 가사로 부르세요. 진짜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가사를 쳐다봐야 일단 그 멜로디가. 일단 기억이 나잖아요. 아, 예. 그래놓고 눈은 보고 있지만 머리에서는 그 따로 계산에 돌아가는 거. 대단하세요. 네. 사실 이 방송 끝나면은 일주일 내도록 공부합니다. 어떻게든 안 잘리려고. 아이고 아니네요. 그러세요. 잘 알아주시. 예, 사실 예. 우리 8046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죠. 네, 오늘의 포인트는 가위바위보님께서 과연 살림장만에 또 다시 성공할 것인가가 포인트다. 요새 뭐 파죽지세를 예, 예. 거의 계속. 다 연속, 쓸어가고 있거든요. 예. 아, 살림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아보카도 5일인데 과연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손현수님. 예, 김해에 사는 손현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도 김해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현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김해 사람이에요. 저 명선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부원역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네. 우리 딸이 거기에서 병원 다니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우리 꼭 만나요.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웃겨.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신데 혹시 막 그 장인 장모님께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기 아버님은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어머님은 지금도 반일 하시니까 아마 안 들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물론 약간 좀 농담 반 많이 섞여서 이렇게 보내주신 네. 사연 같은데 주로 어떤 일 때문에 가장 많이 티격태격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완벽주의자라 네. 그러다나만 삐틀어져도 같이 또 하면 또 어머니는 또 놔주시라 막 하다가 또 티격태격. 아. 근데 우리 원래... 아버님은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아, 네네네. 와.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오늘 홍준보 씨와 이제 설아수 씨의 노래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선택 그 기준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에 미리 한번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설아수 씨를 제가 오해를 했어요. 네. 무슨 설화 비슷한 설화 형인가? 다른 분이랑. 네. 아, 예. 에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깜찍함이 그 극치를 달려가지고. 네네. 네. 제가 심사에 약간 혼선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저팔계 했을 때도 깜찍함을 느끼셨나요? 나한테 왜 그랬어? 제가 별명이 소녀인데 자꾸 소녀. 정말요? 우와! 이거. 그러니까 제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지금 여러모로. 졌다. 아, 유리한데. 우리 홍준보 씨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저기 홍준보 씨가 네. 그 홍콩 배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느낌 있다. 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여자분 것까지 소화를 해주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자, 우선 뭐 이렇게 해놓고 반전이 있을 수도 예,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가르기 전에 우리 듣고 계실지 모르는 우리 장인 장모님께 그래도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 멀리서 자식들이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 수술 후유증으로 아버님이 다리 불편하셔가지고 일을 하시기 힘든 상황에서 모든 걸 어머님이 이렇게 도맡아서 하시는데 반일 하실 때도 쓰러지셔가지고 아들한테 비밀로 하시고 이제는 안 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 사랑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껄쩍지근하지만 어머님 방송 안 들으시고 아버님만 지금 라디오 켜놓으신다는 거 제가 아니까 맥주 한 잔 딱 하시고 있다가 반일을 마치시고 어머님 들어오시면 저처럼 한번 해주시라고. 네. 여보, 고생했어. 고맙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 공부를 하셨어.
나중에 이거 꼭 편집해서 못 들으시더라도 나중에 들으실 수 있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승자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밧줄로 꽁꽁의 설화수냐, 홍준보의 당신이 좋아하냐, 우리 소년수님의 선택은? 준보님 미안합니다. 설화수. 아, 그래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뭔가 그 밧줄로 꽁꽁이 네. 이제 더 두 분 끈끈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감사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수님. 네. 저한테 왜 그랬숑? 너무 감사숑. 아, 오늘 연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손형 마음에 드셨어.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바로 이어서 우리 승자 설화수 씨에게 손트라 미션 승리 트로피 아보카도 오일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네 분 다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헤드라인 마칩니다. 손트라 미션 수행단 내일은 헤드라인 다음 주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얼른 여러분들 주말 맞이하고 싶으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트라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5140님께서 남편이 새벽밥 먹고 3일간 교육 갔어요. 신나는 마음 안 들키려니 좀에 힘들었어요. 잘다 놀자! 아, 이러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소명의 빠이빠이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안녕. I'm done.